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WTO 사무총장 경선에서 갑자기, 이건 진짜 갑자기입니다. 미국이 한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것도 은밀히 말한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의외죠. 요즘 우리가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가 이제 틀어져 갖고 미국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절대로 WTO 사무총장 경선에서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거다. 요새 한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아주 의외의 사실이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는, 야, 이거 왜 갑자기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냐 일 겁니다. 그래서 국내 신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설명이 충분한 것 같지 않아갖고 제가 요거를 갖다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면, 첫째,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 WTO가 이제 세계 무역 기구 아닙니까? 예,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데, 사무총장을 어떻게 그 선정하느냐 절차는 정확히 2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WTO 회원국한테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호도입니다. 누굴 투표하는 게 아니고 지지하는 게 아니고, 야, 너는 그 나이지리아 후보하고 한국 후보 중에서 누가 좀 좋은 것 같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이 선호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안 됩니다. 내부적인 자료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컨센서스 빌딩을 합니다. 아까 그 선호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자기 내부에서 이렇게 이 의견 공감대를 이제 형성하는 건데, 이것도 이 뭐 WTO 회원 160몇 국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메이저 트레이딩 컨트리죠, 주요국 대표끼리 모여서만 합니다. 주요국 대표라는 게 당연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브라질, 인도 그런 나라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는 왜 미국이 열받았냐 아닙니까? 이거 아까 우리나라 지지 선언한 거는 흔히 생각하듯이 뭐 우리나라에서 좋아서 선언한 것도 아니고, 또 중국이 미는 아프리카 후보가 싫어서 선언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어떤 절차 자체에 열받았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건 저거 규칙 위반이랍니다. 규칙 위반. 영어로 말하면 get insulted. 미국이 모욕당했다 이겁니다. 왜 공개하냐 이겁니다. 공개 안 하게 돼 있는데, 그 WTO가 하고 유럽이 주축이 돼서 중국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164개국 중에서 100개국 이상이 아프리카 후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세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거죠. 이거 미국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야, 지금 솔직히 말해서 164개 회원국 중에서 120개국이 개도국이고, 여기 그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한다고 말한 나라는 뭐 몰타, 캄보디아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 떼머리 해갖고 뭐 대선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면 주요국의 의렴 수렴 단계도 뭐 너희들이 그냥 막 밀어붙이려는 되는데, 이제 미국이 열받았고. 두 번째는 그 나이지리아 후보 저 사람이 통상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이야기는. 그분은 경력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를 나왔고 MIT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는데, 전공이 경제적 직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재벌 규제. 그다음에 이제 월드뱅크에서 부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해요. 야, 뭐 월드뱅크나 WTO나 뭐 똑같이 월드 들어가고 똑같은 기관 부총재 있으면은 WTO 사무총장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월드뱅크하고 WTO하고는 완전히 뿌리가 다른 기구입니다. 이걸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940년에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서방 세계가 모였습니다. 야, 이게 지금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떻게 세계 국제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1930년대 대공황 때 우리가 너무 보호주의를 써갖고 이렇게 2차 대전이 터진 것 같으니까 좀 앞으로 자유무역이 되게 하자. 그래갖고 맹긴 게 세 가지 기구입니다. 이걸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간의 환율,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월드뱅크는, 야, 개도국 좀 도와주자. 개도국 도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생각한 기구가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입니다. 맹기는 거를 미 의회가 빠꾸시켰습니다. 비준은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통상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미국은 통상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된 계기가 영국이 미국의 상품 수출, 그 당시 아메리칸 식민지죠. 아메리칸 식민지의 상품 수출에서 너무 과한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그게 발화돼 갖고 이 독립전쟁으로 번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통상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야, 너 미국 대통령, 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너제이션 만들면 미 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다 그래서 비준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트, 제네럴 어그리먼트 온 테리프 앤드 트레이드라는 걸 맹기라고 WTO가 출범하기 전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협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이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국이 한 거는 지금 WTO가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WTO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dispute settlement body. 우리말은 분쟁 해결 기구가 있습니다. 각 나라 간에 통상 분쟁이나 무역 분쟁이 있으면 거의 갖고 가면 패널 세 사람이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 건데, 문제는 여태까지 미국이 134건을 피서당했는데 대부분 미국이 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아니, 약간 정도 아니고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 WTO에서도 근무하시고 한국에서 통상법을 가르치시는 뭐두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봤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왜그 분쟁 해결기구에서 미국이 졌냐? 뭐 이게 뭐 미국인은 쓸데없이 항의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 전문가 두분 말씀이 WTO 지금의 분쟁 해결구 체제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이제 중국이 철강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철강산업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미국에 만약에 톤당 1000불에 수출을 하잖아요. 미국 철강산업이 피해를 본다 그러고 상계 관세라는 걸 미국이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전문 용어지만 설명드리면 반덤핑 관세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칼라 TV를 한국에서는 1200불에 파는데 미국에 가서 700불에 팔면은 야 저건 미국에 와서 덤핑한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삼성전자 TV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 상계 관세는 상대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갖고 미국에 수출하면 거기에 대한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이 이거를 WTO에 제소해갖고 WTO의 분쟁 해결 기구에 갔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팡팡 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두 전문가 말씀이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항상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중국이 시장 경제가 아니고 그 어떤 국가 주도 경제,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줘갖고 국제 무역 질서를 흐트린다고 미국이 항상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철강 보조금에 대한 이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있으면 그 WTO dispute settlement body의 패널 세 사람들이 법논리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정책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법논리만으로 따지니까 중국이 뻥뻥이고 미국이 뻥뻥 나가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불만이 많죠. 자꾸 개혁해야 된다고 미국이 얼마나 열받았냐면 사실상으로 WTO를 보이콧하고 있어요. 이런 그 분쟁 해결국에서 이의가 있으면 상소기기에 올라가는데 작년 연말에 미국이 상소기구에 그 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상소기구가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빚 좋은 개살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거 뭐 WTO 맹기로 놨더니 중국만 좋은 일 시키고 자유무역이라고 그래갖고 막 미국 시장에 진출해갖고 무역수지 흑자만 그뭐 이렇게 엔조이하고 그걸로 군사력 팽창하고 미국에 옮기지 않느냐. 그다음에 분쟁 해결국이라고 있는데 저게 뭐 중국에만 유리한 판정하는데 W 체제에서 탈퇴하겠다고 막 그럴 정도로 아주 그 다자주의를 싫어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요번에 그이 한국 손 들어준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이 없죠. 대선 그뭐 요새 댕기느라고 대중 로봇 USTR 로봇 라이타이저가 이렇게 막 칼날을 그 내민 거라고 전문가가 합니다. 자, 그럼 또 여러분이 또 관심 있는 게 EU 있지 않습니까? EU가 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느냐?
요새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서 미국하고 EU하고 똘똘똘 뭉쳐갖고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국제안보, 그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하고 통상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이 통상의 세계 지도를 보면 엄청 싸웁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만 이렇게 굉장히 벌어지고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미국하고 EU 간에도 진짜 빡세게 지금 아주 막 치열하게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가 구글 같은 그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디지털 택스를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 그 이용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분란 정부도 세금을 걷겠다니까 미국이 그거 안 된다 그러고 막 난리치고 아주 여러 분야에서 심각하게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뭐 영국, 옛날에 아프리카 다 식민지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옛날 구식민지 국가하고 식민지 국가 한 80여 개국하고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이렇게 무슨 이거 연합 그런 얼라이언스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아프리카 지지하고 막 나서고 뭐 독일하고 영국하고 따라갔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북유럽 국가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그 옛날에 식민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요. 폴란드나 헝가리 이런 나라도 식민지 없었지 않습니까? 이 북유럽 국가하고 동유럽 국가는 아프리카 지지 안 했답니다. 한국 지지했답니다. 하여튼 역사적인 배경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뭐 신문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 후보가 뭐 중국과 미국 사이 입장 곤란이니까 뭐 자진 사퇴해야 되지 않냐 쓰는 건데 그건 어떤 국제 통상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그 됩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요번 그 선호도 조사에서 이렇게 뭐 얼결에 나이지리아 후보가 좋다고 이렇게 한 나라들이 이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나선 거는 이거는 비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WTO가 표류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뒤로 물러서는 거죠. 내가 무슨 뭐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그러다 이제 선호 조금 낫다고 한국 후보보다 낫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통상 전문가가 이렇게 두 사람 비교 보니까 한국 후보가 확실히 통상 전문가네. 그럼 뭐 한국 후보 돼서 나는 뭐 크게 반대 안 하겠어. 그러면은 슬며시 놀았으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럼 우리 유명희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이 유명희 후보가 통상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제가 유명희 후보하고 통상산업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평상은 통상 분야에서 일하고 진짜 훌륭한 통상 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정확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무총장 대행 체제죠. 뭐 이렇게 막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11월 9일까지 결정이 되거든요. 결정 못하면 그냥 사무총장 못 뽑고 사무차장이 이제 대응하는 체제인데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근데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그냥 중국하고 EU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야 이건 뭐 대사다 대사 너 미국 뭐 그러지 마 그랬고 밀어붙여가지고 나이지리아 후보를 임명하는 거죠. 대선으로 강행하면 WTO는 쪼개집니다. 지금 그 로버트 라이타이저, USTR의 대표인 로버트 라이타이저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선 11월 3일 선거에서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로버트 라이타이저는 내년 6월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아마 이 분야에는 이 로버트 라이타이저의 의견을 따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WTO에서 나와요. 난 실제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계 무역기구 쪼개지고 반쪽 되면서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 리저널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리저널은 뭐냐면 중국하고 아프리카 국가하고 유럽과 같이 놀아라 이거예요. 그럼 미국 안 하겠다. 근데 세계 무역에서 미국이 빠진 국제기구는 이거는 일반적인 국제기구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진짜 정말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